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있었던 그 한국 대 브라질전, 브라질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착용을 했던 X19 플러스 제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그 사실은 이 제품이 이제 끈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X, 네메시스, 뭐 프레데터 이런 모델들을 소개를 하면서 거의 저희가 이 끈이 없는 모델은 리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끈이 없는 모델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에이스 제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수집을 전문적으로 해서 축구화를 다양한 축구화 아니면 어떤 특정 축구화들을 계속 수집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런 축구화를 갖고 계시거나 착용하시는 게 뭐 좋긴 하겠지만 저처럼 이제 수집도 하지만 역시 그 실제로 신기도 하고 할 경우에는 수집용으로 이런 그 플러스 제품들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플러스 제품이 손흥민이 신거나 아니면 누가 신는다고 하더라도 신발의 약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 기대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신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디다스 제품의 이 플러스 제품들은 거의 다 리뷰를 다 패스를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손흥민이 신고 나오고 저희도 이 어퍼가 변경이 됐고 특히 스피드메시라는 소재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X에 사용된 스피드메시 대신에 지금 엑스레이 스킨이라는 그 스킨이 사용이 돼서 이 어퍼 전체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말하면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엑스레이 스킨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축구 리뷰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뷰어들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엔 아니다 직원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엑스레이 스킨이 왜 이게 그 엑스레이 스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소재가 뭔지 물어보면 그냥 이제 다 인조가죽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인조가죽이요. 근데 이제 인조가죽도 아니죠. 이거는 지금 분명히 제가 그 유압 그 플러스 말고 19.1 모델 리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X 모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조가죽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직물입니다. 직물. 예를 들면 오색과 같은 천인 거죠. 천인데 이 천의 기본 것들이 이제 우분 얀이라 그래서 우분 반격사를 사용을 하고 아디다스는 이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 니트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니트는 이제 한 올의 실을 가지고 계속 꼬아서 만드는 건데 아디다스는 이미 니트는 완전히 이제 떠난 것 같고요. 새로 나온 5.1 퓨처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화도 우분 양을 만든 거고 니트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 원사 사용되는 어퍼에 사용되는 메테리얼 자체는 엄밀하게 보면 니트가 아니라 우분 원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품이 이제 홍대 출시가 되었으니까 요 제품에 이어서 가면 그 제품도 리뷰를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어퍼상의 그냥 플러스 모델이기도 하고 어퍼가 일반적인 스피드 메시였다 그러면 이 제품을 리뷰를 할 필요는 없었을 건데 이게 이제 엑스레이 스킨이라는 새로운 독특한 소재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법상의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할까요? 이제 그게 일단은 여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의 전격 리뷰를 하는데 이 제품을 리뷰를 하기 전에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리뷰어들이 이 엑스레이 스킨이라는 것을 알까 하고 올댓부츠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찾아봤는데 몰라요. 엑스레이 스킨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엑스레이 스킨이라는 명칭을 달게 됐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우분얀이라는 그 천에 갖고 있는 특징 이게 예를 들면 올댓부츠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에 스트레치성이 없는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디다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 이 축구화를 소개할 때는 이 우분년이 갖고 있는 우분천이 갖고 있는 그 고신축성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하이 엘라스티스 그러니까 고신축성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천들을 말씀드릴 때 이걸 만지면 일반적으로 이 자체 어퍼의 성형이 된 상태에서 이 신축성을 늘리기 위해서 늘리면 이게 잘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는데
신발을 신고 광한 힘을 주게 되면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성이 있는데, 신축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이랬다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축구화 소재를 쓸 수가 없죠.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못 느끼기는 하지만 신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축구화의 어퍼가 고정이 이 피유크 필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 신축성이 없는 소재 필름 코팅을 하게 되면 초기 에이스처럼 완전히 뻣뻣한 축구화가 돼서 어퍼의 유연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축구화가 돼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축구화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가끔씩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화 리뷰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거를 가끔 느끼면 사실 이제 저도 리뷰를 하기 싫어요. 리뷰를 하기 싫어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리뷰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 본인의 그걸 가지고 정성을 노력을 들여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축구화 리뷰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면 디스를 하는 식이 되면 이제 지적질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편치는 않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 알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치는,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축구화 리뷰에서 제가 그 같이 리뷰를 하는 훈님한테도 늘 얘기를 하지만 축구화 리뷰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특질에 대한 자료조사,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료조사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조사들은 간단하게 하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축구화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살펴보고 대략적으로 리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인데, 완전히 잘못된 거는 우선은 여기에는 어퍼의 스트레치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엑스레이 스킨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엑스레이 스킨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이제 스킨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엑스레이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걸 하게 되면 대개 이제 가슴 엑스레이 찍으면 그 엑스레이 선이 통과를 해서 촬영이 된 거면 이제 빛이 인체를 투과를 해서 그 투과돼서 이제 그 뼈가의 부딪힘이 뼈에 대한 영상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사진이고, 이 축구화의 엑스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축구화가 다 그냥 피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축구화의 안쪽을, 축구화 안쪽을 빛을 비추게 되면 여기에 전부 다 사람의 갈비뼈 모양처럼 되어 있고 그 위에 피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 말씀드릴 때 아마 이제 사진이 나가, 요 밑에 첨부 사진들이 나가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인체 갈비뼈 사진이랑 그 사진 다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 축구화는 굉장히 얇은 경량성 우분 소재를 사용을 했고, 왜냐하면 이 축구화 자체가 이제 스피드를 겨냥을 했다, 어질리티나 그러면 축구화의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얇은 우분 천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프레데트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새로 출시될 이제 프레데트 같은 경우는 위쪽에 다시 이제 고무 러브 돌기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제품에서는 여기 그 전체 어퍼 면들이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발이, 축구화와 발이 완벽하게 핏이 형성이 되면 볼 컨택 될 때 사실은 맨발 감각에 가장 가깝게 가는 거죠. 미즈노가 전원 캥거루 과정을 통해서 맨발 감각, 베어풋 그 컨셉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한다고 하면, 아디다스는 캥거루 가죽이 아닌 나머지 인조 가죽 분야에 사용되는 니트,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우분천 아니면 밴데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베어풋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거에 따라서 캥거루 가죽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이제 스트레치블 소재,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추구한 네메시스나 그 다음에 이 X모델은, 제 X모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거는 발의 밀착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 모양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밀착을 시키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발볼을 좁게 만든다든지 그걸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발볼을 좁게 만들면 밀착시키기 위해서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너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좁게 만들되 발이 볼이 넓은 사람도 신으면 핏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어퍼가 갖고 있는 신축성이죠. 그 신축성이 여기 들어갔을 때 발, 사람의 발에 밀착이 되도록 하는데 그 밀착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축구화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밀착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밀착 정도에서 느슨하게 되면 신발이 벗겨지겠죠. 특히 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끈의 조임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어퍼의 텐션이 유지가 되되 그 텐션이 유지가 되면서 이 성형성을 잘 갖고 있는 축구화 형태로 그대로 잘 유지가 돼야 돼서 이 PU 필름 코팅을 하게 됐고 그 PU 필름을 코팅했는데 단순히 우분천에 PU 코팅을 하더라 하는 걸로만은 가죽의 어퍼의 지지성 아니면 홀드성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지금 이 엑스레이 스킨을 만들 때 얇은 어퍼 천,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천은 굉장히 얇아요, 정말. 근데 그 이 얇은 천만 가지고는 무게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발의 성형성을 높인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구화 전체의 내구성 아니면 형태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안을 한 게 뭐냐면 안쪽에다가 라이닝을 하는데 그 라이닝 처리 방식이 마치 사람의 갈비뼈 모양에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 뭐죠 이렇게 빗살 형태 그런 것들로 여기에 지금 쭉 형성이 되었습니다. 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되면 거의 갈비뼈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스웨이드 형식으로 지지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가 단순하게 보면 지금 라이닝에서 예를 들면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신발의 이 앞부분입니다. 이거는 발끝을 보호하는 장치죠. 그래서 발끝에 예를 들면 그 부상을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공에 접촉이 됐을 때 지나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요 앞쪽은 그래서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 만져보면 약간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지지만 나머지 어퍼는 굉장히 얇은 우분 소재가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PU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PU 코팅이 갖고 있는 자체로는 신발에 말씀드렸지만 지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안쪽에 스웨이드를 이용해서 넓게 그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빗살 무늬처럼. 그러니까 신발을 이 축구화를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서 비춰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그 갈비뼈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구나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하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경기를 하게 되면 토트넘 런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런던은 1년 365일 중에 125일 평균 비가 와요. 그러면 대부분 경기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어쨌든 이 축구화를 신고 연습과 경기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니까 비가 오는 경기장 아니면 그라운드가 물이 충분히 젖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전 그 다음에 훈련 전에 물을 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지금 엑스레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엑스레이 스킨 때문에 이 빛이 다 비쳐서 어퍼의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손가락이 비쳐서 보이거든요. 요 안쪽을 통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요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퓨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방수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퍼 윗면에다가 물방울을 몇 개 들여트려서 이게 투과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물이 다 새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축구화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인사이드 킥 두세 번만 하더라도 신발 안쪽으로 물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PU 코팅이 되어 있으면 방수 능력이 뛰어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 그대로 다 스며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방울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방울을 올려놓고 반대쪽에 만져보고 이렇게 물방울을 살짝 누르거나 물방울 올려놔도 반대쪽에서 물이 쑥 스며들어서 어퍼 부분이 물 안쪽으로 스며듭니다. 제 아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축구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넌슬립 양말을 보내오셨어요. 리뷰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축구, 여기 계신 대표 되시는 분도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이 삭스 프로라는 이탈리아제 양말인데
축구화를 리뷰하면서 넌슬립 양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트루삭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 하도 그것 때문에 이 트루삭스와 그다 넌슬립 양말로 요거를 따로 이제 한 편을 만들어서, 넌슬립 양말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차에, 요, 그, 지인 되시는 분이 삭스프로 이탈리아 제품을 수입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리뷰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쨌든 비교 리뷰를 해드리는데, 유럽에서 왜 이 그 트루삭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뭐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느냐. 우리나라처럼 비가 안 오는 환경에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스며들면 어차피 좀 미끄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넌슬립 양말에 지금 이 제품 삭스프로 같은 경우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스웨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트루삭스의 양말의 기능성은 축구화와 양말이 젖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 넌슬립 기능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트루삭스 제품을 그 쓰시는 분들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쿠셔닝이 있어 지금 양말이 되게 두꺼운데요. 기본적으로 이 트루삭스가 개발이 될 때는 여기에 있는 스웨드가 물에 젖었을 경우에 넌슬립 기능을 하도록 이 많은 그 스웨드 쪼가리들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 환경에서 축구를 할 때 워낙 그 이 축구화 어퍼의 뭐 소재의 특성상으로 어쩔 수 없는 뭐 부분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수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천연 가죽이든 지금 이런 엑스레이 스킨 같은 제품에 투과성이 너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물이 통과되는 게, 그러면 워밍업 할 때 양말을 갈아 신거나 아니면 양말 워밍업 단계 축구화를 한번 갈아 신어야, 경기에서 전반이 끝나고 나면 갈아 신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에서 축구화가 최소 두세 켤레 이상은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다음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유니폼도 갈아입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필요한데, 그 이 정도의 지금 환경에서 이 트루삭스 같은 걸 신으면 분명히 물에 젖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왜 트루삭스는 그러면 이 실리콘이 아니라 이 스웨드를 사용을 하느냐. 스웨드가 이제 물의 저항성이 뛰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레이싱카의 장갑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스티어링 휠의 소재를 이제 보통 그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감싸잖아요. 스웨드로. 그리고 이 시트도 이제 스웨드로 감싸면 그 이제 스포츠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이 미끌림 같은 게 정지되고 그 다음에 땀이 나더라도 이 스웨드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그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축구화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 선수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이 물이 젖는 환경에 대해서 이 축구화가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하게 된 거죠. 이 양말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최고급 레벨의 이제 이 축구화도 의외로 지금 그 엑스레이 스킨을 만들어줬고 무게를 200g, 그러니까 어쨌거나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비가 물이 통과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 다른 축구화보다 실제로 이 축구화가 무게가 190에서 200g 정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스킨이 아니라 일반 스킨에서 물의 흡수량이 적어지면 실제 무게 차이에 그거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른 운동장에서 이 축구화와 그냥 일반 X19.1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20g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도록 스며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며드는 양에 물이 많았으면 그 20g 차이는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도 운동장에서는. 왜냐하면 한쪽은 신발 자체 무게는 무겁지만 물의 흡수량이 적고,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신발 자체 무게는 19.1보다 가볍지만 물의 흡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신에 물이 그럼 많이 들어 많이 빠져나가지 않냐, 물론 빠져나가긴 하지만 일종의 그 신발 안쪽에 이미 들어와서 양말 하고 그 다음에 그 발 안쪽이 아니면 이 아웃솔 안 밑으로 그 다음 이 아웃솔을 통과해서 미드솔까지 많이 젖어 있는 상태 같으면 그 물은 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발을 완전히 건조시키기 전까지는 물이 젖어 있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엑스레이 스킨은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치블 어퍼가 되어 있는 신발들을 신으면, 예를 들면 올드부츠 같은 경우는 그 저림 현상은 없다. 그러나 그
저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효과는 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불편하다. 이런 것들 얘기인데, 요 뒷부분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힐카운트에 아디다스에서 이 3D라고 지금 3D 힐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뭔지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발에 밀착시키기 위하고 그 다음에 양말처럼 삭스 칼라가 목 칼라가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끈이 없게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 흔히 락다운 핏이라 그러면 발이 딱 들어가서 락이 잠겨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발이 들어가서 잠기려고 그러면 사람의 발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뒤쪽 힐카운트가 있는 위쪽 아킬레스 쪽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그 발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발 뒤꿈치가 들어가고 튀어나오는 부분의 굴곡을 완벽하게 축구화에 밀착시키도록 그래서 이 벗겨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축구화 전체가 발을 단단히 잡을 수 있게 특히 끈이 없는 신발 같으면 이제 더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벗겨질 위험이 아예 사전에 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어퍼의 앞쪽에 있는 요 뒤쪽에 힐 카운트 부분도 길게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앞쪽에 어퍼의 그 저 텅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길게 올라와서 락다운 핏을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이 축구화는 그러니까 축구화가 어떤 점이 좋은 어떤 점이 단점이 있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요 그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별도 사진 제가 착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의 모양을 보여드릴 텐데 이 축구화가 이렇게 신고 약간만 발 앞을 굽히거나 발목을 이렇게 신은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이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요 밑에 제가 그 삽입하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편해지죠.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신발을 착용해 본 느낌은 어떠냐? 락다운 핏을 형성시켜 줘요. 그래서 발이 쑥 들어가면 실제로 발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발이 완전히 다 들어가고 나서 발목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만 올라오니까 보통 일반 축구가 이렇게 돼서 턱이 제껴진다고 하면 여기에 면적이 이렇게 커팅이 되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러나 이 끈이 없는 축구화는 어쨌든 끈이 있는 것 같이 벗겨지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이 안에 발이 안에 들어갔을 때 좌우에 심한 흔들림이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홀드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한데 그 홀드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쨌거나 발을 단단하게 이 어퍼가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 스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코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길게 연장을 시켜서 발목까지 올라와서 최대한 신발이 벗겨지는 것들을 방지하고 락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락다운으로 해서 3D 힐 컵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발 전체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이게 스피드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근데 스피드 프레임은 사실은 이전 스프린트 프레임과 비슷하게 뭐 힐컵 쪽이 뒤쪽에 익스터널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발 뒤축을 홀드하는 거 잡아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나마 이제 아웃솔 같은 건 평범합니다. 아웃솔은 일반 폴리우레탄 그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스터드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 거는 전형적인 FG 구장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반면에 여기에 지금 보면 그 스터드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잘 관리된 인조 구장이라고 하면 이 사실 이 정도의 삼각형의 그 스터드는 블레이드처럼 극단적으로 그립성에 인위적 그립성 증가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잘 관리된 인조 구장이라면 충분히 신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올 때 외국에서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FGAG로 명명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스터드이면 사실은 그래서 천연나디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테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에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주고 있는 경고성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지 중족골 이후의 부분을 플레이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발이 굽어지는 부분 실제 굽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탄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서 축구화가 스터드의 그 압박감 그러니까 스터드 압은 없이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X는 제가 18.1 에이지 선전 18.1 제품을 그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본능입니다. 단순히 축구화에 끈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X는 처음부터 그 본딩, 그러니까 봉제, 무봉제 시스템, 그러니까 심리스 공법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모든 접합 부분들이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바느질에 의해서 발에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바느질 구멍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억제가 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스킨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투성 때문에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바느질 통해서 물이 흡수가 되는 이런 걸 막아주는 뭐 코파 같은 데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신발 자체가 무게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스치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으니까. 자, 여기 어퍼에 지금 요 발등 전체 윗부분에 들어가 있는 요 스트레치성 소재, 그 다음에 아, 이 밑에를 형성하고 있는 우분의 엑스레이 스킨,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키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부 여기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을 봐도 여기에 신발의 그 끝을, 그러니까 두 개의 코팅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퍼만 해서 스티칭을 하거나 해놓으면 그 양말과 쓸리면 여기가 지금 꽉 달라붙게 됐으니까 발목 앞쪽으로 붙기 때문에 여기에 아니면 뒤쪽에 락다운 핏으로 발의 유동성이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면서 벗겨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의 코팅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러버 타입 코팅 같은 거는 양말과 작용을 할 때 발의 벗겨짐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신발 자체가 여기에서 벗겨지거나 까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이런 그 코팅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형태의 안정성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고, 뒤쪽에 여기에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는 이 힐 카운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락다운 핏을 형성시켜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뒤쪽에서 오는 충격을, 태클에 대한 충격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화의 완성도로 본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뛰어나죠. 다만 젖은 그라운드에서 이 축구화는 확연한 약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솔은 여러 그 뭐 다른 리뷰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스웨이드 타입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지금도 이 양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대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시작은 제가 기억으로는 일본 미즈노의 M8이라든지 그 다음에 UL 모델의 또 돼지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제 이 스웨이드라는 것 자체가 천연 가죽의 그 표피를 이렇게 그 기모 처리하듯이 하는 방식을 인조 가죽 형태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초창기 미즈노에서 시도했던 건 실제로 또 돼지 가죽을 약간 표면을 거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라이닝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인솔에 도포를 했는데, 지금은 되게 여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에서 이게 신발을 부드럽게 밀착이 된다고 생각,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컴포트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어떤 스웨이드 형태의 그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넌슬립,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것들을 어쨌든 신발 내부 안쪽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 양말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립삭스 같은 것들은 뭐 최근에 유니스포츠에서 이제 그 전문 양말들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넘버원에 그 랭크를 했던 게 나이키 스트라이크 그립이죠. 그 제품인데, 왜 그 제품이 선정이 되냐면 이런 이제 신발 안쪽에서의 그 슬립 움직이는 것들을 방지시켜주고 하는 데는 이런 장치들도 좋지만, 나이키 그립은 여기에 굴곡을 줍니다. 굴곡을 줘서 그 여러 다양한 굴곡 형태가 추가적인 마찰력을 얻을 수 있게, 마치 우리가 스터드가 있으면 스터드에 의해서 어떤 그립력을 얻을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스포츠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양말을 랭킹 넘버원으로 지금 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예를 들면 어떤 양말과 조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뭐 양말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베어풋 개념에 가까운 축구화를 신을 때 굉장히 중요해 주죠. 왜냐하면 양말이 얇으면 볼 접촉력은 더 증가를 하겠지만 대신에 발에 전해지는 충격은 더 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말이 두꺼워져서 쿠션성이 있으면 단순히 쿠션이라는 것은 이 그
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생기는 쿠션뿐만 아니라 양말이라는 건 어쨌든 발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두꺼워지느냐 얇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뭐 사이즈 아시겠지만 두꺼운 양말을 신게 되면 길이 상이라든지 축구화가 약간 어떤 훌륭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꺼운 양말을 신게 되면 5mm 정도는 커버가 되죠. 사이즈 상에. 그러니까 그 양말을 어떤 양말을 선택하는 대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해서 좋은 핏감을 형성시키게 되고 그 다음 논슬립을 기능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 어퍼와 그 다음 축구화와 이제 상성 그러니까 발과 축구화와 양말이 있을 경우에 발 외에 양말과 축구화가 어떤 컨비네이션을 이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축구화의 성격을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양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축구화를 신게 되면 완전한 락다운 핏으로서 발이 완벽하게 밀착된 느낌이 듭니다. 다만 끈이 있는 축구화와 끈이 없는 축구화는 어쨌거나 신고 그냥 서 있는 건 아니면 공을 좀 일부 조금 찬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적응성이 확보가 되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그런대로 찰 수 있겠지만 이런 락다운 핏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끈이 없는 형태로 스트레치블 소재가 들어가고 이랬을 경우에 특히 끈이 없는 것 때문에 축구화의 발의 안에 지지성, 그러니까 홀드성이 계속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런 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끈이 없는 거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어퍼들이 발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저림 현상까지는 아니긴 해요. 저림까지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족골 정도에서 저림을 느낄 정도의 어떤 타이트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뒷부분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약간 늘어나면 신발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락다운 핏이 추가되어 있고 스트레치블 소재가 사용이 돼서 완전히 발을 타이트하게 감싸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중족골 저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 중족골에서부터 여기 전체까지 면적이 다 전체적으로 걸쳐서 그 발을 뭐라 그래야 되죠? 단순 감싸는 것보다는 더 강한 느낌의 그 어퍼가 발을 그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지를 않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여기에 되게 이제 축구화를 신으면 타이트하다곤 하지만 여기가 타이트하더라도 신고 시간이 지나면 5분 10분 지나면서 여기가 그 핏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발의 움직임에서 자유롭다고 느끼면 발목의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축구화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축구화를 신고 발목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이 X19 플러스 모델은 신었을 때 발의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축구화가 저한테 맞는 축구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내추럴한 핏 느낌 이제 그것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죽 쪽을 이 인조가죽보다 더 선호하는 편이고 한데 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축구화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 발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편하다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중족골에서부터 축구화 이 뒷면까지 전체적으로 이 어퍼가 발에 강하게 밀착되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내가 평소에 다른 축구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느낌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본래 내가 원했던 내추럴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강해서 발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좀 신경이 거슬린다 신경 쓰인다고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느껴지거나 지나치게 느껴지면 이 축구화를 신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발이 이 축구화와 잘 맞고 여기에 타이트한 감에 대한 적응이 잘 되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배고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경량 어퍼 경량과 그 다음에 씬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형태의 씬어 구조의 이 우분천으로 되어 있는 이 축구화가 주는 맨발 감각은 정말 극도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이 고가 모델에서는 본딩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이 슈가는 매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비춰보셔도 좋아요. 비춰보시면, 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저기 뭐죠? 요, 그, 스웨이드, 뼈대 구조, 요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와, 이 축구 안에 신발 자체로는 정말 완성도가 뛰어나구나 하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쉬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좋은 축구화를 신고, 브라질전 이런 데서 골을 못 넣은 게 아쉽고요. 토트넘은 무리뉴가 드디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부터는 무리뉴와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우리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